안녕하세요, 윤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야생의 카이스트에서 살아남아 보려 합니다. 이곳에 곧 입학하게 될 새내기들에겐 꽤나 거친 곳입니다. 올바른 생존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면 장자를 당하거나 학골을 먹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곳은 카이스트의 새내기들을 위한 기숙사인 사랑관이라고 합니다. 사랑관 외에도 소망관, 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아름관이 있죠. 그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카이스트엔 킥보드 충전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이죠. 이런, 착지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군요. 어쩔 수 없이 달리는 킥보드에서 뛰어내려 무사히 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장비 없이 무려 지상 10cm 위 킥보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제대로 된 낙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사히 착지한 것 같군요. 이제 카이스트의 진정한 무법지 어운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운동산은 많은 학생들이 산책을 위해 찾는 학교의 명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주 위험한 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런, 카이스트의 최상위 포식자 커플을 만났어요. 저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선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죠. 우울증이 걸리기 전에 어서 자리를 피해야겠어요. 절대 제가 모쏠이라서 커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찔려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요.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요.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인 것 같군요. 슬슬 사냥감을 찾아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많은 학생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카이마루라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생존을 위한 식사를 해보도록 하죠. 다들 저렇게 몰려서 학식을 먹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몰리는 12시부터 1시, 이 시간대에 카이마루는 정글이나 다름이 없어요. 전 1시에 들어가 편안하게 밥을 먹을 겁니다. 절대 같이 학식 먹을 친구가 없어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메뉴가 없군요. 안 되겠어요. 어서 이리 나와요.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험난한 카이스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요. 어서 먹을 거리를 찾아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카이마루 뒤편에 있는 매점에서 사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마침 저기 닭가슴살이 있군요. 이 녀석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평소에는 먹진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고무 타이어를 씹어먹는 것 같군요. 야,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동해볼까요? 스니시요, 대학원생이에요. 힘겨운 카이스트의 하루군요. 대학원생은 커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놈들이죠. 저들은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학생들이에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교수님을 만나면 조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명체를 보여서 저희들을 한 학기 동안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 같은 놈들이죠. 저들이 숙제로 우리를 괴롭히기 전에 어서 어운동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쪽문은 어운동과 궁동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뒷문입니다. 엔들리스 로드를 따라 15분 정도 걸어오면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죠. 이 정도면 카이스트에서 살아남기에 성공한 것 같군요. 저도 이만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모두 즐거운 대학생활 하길 바래요. 안녕! 오늘은 카이스트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꽤나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됐지만 잘 넘어간 듯하군요. 매일같이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괴롭기는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잘 숙지하기만 한다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만들면서 혼자 깔깔 웃었는데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네요. 그럼 학교에서 봐요. 이만.